다음은 21번부터 24번까지 문제입니다. 들은 것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모자. 정답은 4번입니다. 21번 상점. 다시 들으십시오. 상점. 22번 대사관에 가겠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대사관에 가겠어요. 23번 설사를 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설사를 합니다. 24번 지금 몇 시예요? 11시 40분이에요. 다시 들으십시오. 지금 몇 시예요? 11시 40분이에요. 다음은 25번부터 29번까지 문제입니다. 다음을 듣고 그림에 알맞은 답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이것은 무엇입니까? 1. 종이입니다. 2. 상자입니다. 3. 가위입니다. 4. 저울입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25번 이것은 무엇입니까? 1. 소포입니다. 2. 엽서입니다. 3. 편지입니다. 4. 카드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것은 무엇입니까? 1. 소포입니다. 2. 엽서입니다. 3. 편지입니다. 4. 카드입니다.
26번. 여기에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1. 환전할 수 있습니다. 2. 약을 살 수 있습니다. 3. 편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4.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여기에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1. 환전할 수 있습니다. 2. 약을 살 수 있습니다. 3. 편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4.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27번. 이 사람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은행에서 돈을 찾고 있습니다. 2번. 식당에서 차를 마시고 있습니다. 3번. 시장에서 물건을 팔고 있습니다. 4번.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고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 사람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은행에서 돈을 찾고 있습니다. 2번. 식당에서 차를 마시고 있습니다. 3번. 시장에서 물건을 팔고 있습니다. 4번.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고 있습니다. 28번. 날씨가 어떻습니까? 1번. 눈이 많이 옵니다. 2번. 비가 많이 옵니다. 3번. 맑고 바람이 없습니다. 4번. 흐리고 바람이 붑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날씨가 어떻습니까? 1번. 눈이 많이 옵니다. 2번. 비가 많이 옵니다. 3번. 맑고 바람이 없습니다. 4번. 흐리고 바람이 붑니다. 29번. 이 사람은 회사에 어떻게 갑니까? 1번. 걸어서 갑니다. 2번. 버스로 갑니다. 3번. 택시로 갑니다. 4번. 자전거로 갑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 사람은 회사에 어떻게 갑니까? 1번. 걸어서 갑니다. 2번. 버스로 갑니다. 3번. 택시로 갑니다. 4번. 자전거로 갑니다. 다음은 30번부터 33번까지 문제입니다. 다음을 듣고 물음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컴퓨터가 있어요? 1. 아니요. 컴퓨터예요.
2. 네, 컴퓨터가 있어요. 3. 네, 컴퓨터가 없어요. 4. 아니요, 컴퓨터가 아니에요. 정답은 2번입니다. 30번. 학교를 졸업한 후에 무슨 일을 할 거예요? 1번. 다른 친구하고 약속을 했어요. 2번. 가구 만드는 일을 배우고 싶어요. 3번. 이번 토요일에 졸업식을 할 거예요. 4번.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학교를 졸업한 후에 무슨 일을 할 거예요? 1번. 다른 친구하고 약속을 했어요. 2번. 가구 만드는 일을 배우고 싶어요. 3번. 이번 토요일에 졸업식을 할 거예요. 4번.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31번. 언제 극장에 갈 거예요? 1번. 극장에 갔어요. 2번. 친구하고 가요. 3번. 내일 갈 거예요. 4번. 영화가 재미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언제 극장에 갈 거예요? 1번. 극장에 갔어요. 2번. 친구하고 가요. 3번. 내일 갈 거예요. 4번. 영화가 재미있어요. 32번. 지수 씨는 취미가 뭐예요? 1번. 저것은 제 가방이에요. 2번. 저기가 우리 회사예요. 3번. 저는 태국에서 왔어요. 4번. 저는 음악 듣는 것을 좋아해요. 다시 들으십시오. 지수 씨는 취미가 뭐예요? 1번. 저것은 제 가방이에요. 2번. 저기가 우리 회사예요. 3번. 저는 태국에서 왔어요. 4번. 저는 음악 듣는 것을 좋아해요. 33번. 하루에 몇 시간 일합니까? 1번. 매일 8시간 일합니다. 2번. 잔업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3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출근합니다. 4번. 오늘은 야간 근무를 하기 어렵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하루에 몇 시간 일합니까? 1번. 매일 8시간 일합니다. 2번. 잔업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3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출근합니다. 4번. 오늘은 야간 근무를 하기 어렵습니다. 다음은 34번부터 35번까지 문제입니다. 다음을 듣고 이어지는 말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고향이 어디예요? 정답은 1번입니다. 34번. 한국에서 무엇을 하고 싶어요? 1번. 서울에 갔어요. 2번. 일을 하고 싶어요. 3번. 한국말을 배웠어요. 4번. 한국에서 살고 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한국에서 무엇을 하고 싶어요? 1번. 서울에 갔어요. 2번. 일을 하고 싶어요. 3번. 한국말을 배웠어요. 4번. 한국에서 살고 있어요. 35번. 한국에 왜 왔습니까? 1번. 일을 하려고 왔습니다. 2번. 한국 친구가 없습니다. 3번. 캄보디아에서 왔습니다. 4번. 비행기를 타려고 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한국에 왜 왔습니까? 1번. 일을 하려고 왔습니다. 2번. 한국 친구가 없습니다. 3번. 캄보디아에서 왔습니다. 4번. 비행기를 타려고 합니다. 다음은 36번부터 37번까지 문제입니다. 다음을 듣고 들은 내용과 관계 있는 그림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생일이 언제예요? 3월 2일이에요. 정답은 2번입니다. 36번. 손님, 이 구두는 어떠세요? 한번 신어보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손님, 이 구두는 어떠세요? 한번 신어보세요. 37번. 저희 아버지는 시골에서 소를 키우십니다.
소가 많기 때문에 아버지는 외양간에서 하루 종일 일하십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저희 아버지는 시골에서 소를 키우십니다. 소가 많기 때문에 아버지는 외양간에서 하루 종일 일하십니다. 다음은 38번부터 40번까지 문제입니다. 다음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뭘 드시겠어요? 비빔밥 두 그릇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38번. 지수 씨는 형제가 많아요? 네, 오빠가 두 명 있고 언니가 두 명 있어요. 그럼 다 같이 살고 있어요? 아니요. 지금은 부모님하고 저만 같이 살아요. 모두 결혼을 했거든요. 다시 들으십시오. 지수 씨는 형제가 많아요? 네. 오빠가 두 명 있고 언니가 두 명 있어요. 그럼 다 같이 살고 있어요? 아니요. 지금은 부모님하고 저만 같이 살아요. 모두 결혼을 했거든요. 39번. 자킬 씨, 한국 생활이 어때요? 회사 생활도 재미있고 친구도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아직 한국말을 잘 못해서 힘들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자킬 씨, 한국 생활이 어때요? 회사 생활도 재미있고 친구도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아직 한국말을 잘 못해서 힘들어요. 40번. 지수 씨, 김치찌개 만드는 법 좀 가르쳐 줄래요? 김치하고 돼지고기 있어요? 네, 여기 준비해 놓았어요. 자, 보세요. 먼저 돼지고기를 볶아요.
그리고 김치를 넣고 더 볶아요. 그 후에 물을 넣어서 끓이면 돼요. 간단하지요? 어떤 사람은 돼지고기 대신 참치나 꽁치를 넣기도 해요. 다시 들으십시오. 지수 씨, 김치찌개 만드는 법 좀 가르쳐 줄래요? 김치하고 돼지고기 있어요? 네, 여기 준비해 놓았어요. 자, 보세요. 먼저 돼지고기를 볶아요. 그리고 김치를 넣고 더 볶아요. 그 후에 물을 넣어서 끓이면 돼요. 간단하지요? 어떤 사람은 돼지고기 대신 참치나 꽁치를 넣기도 해요.